자궁 자체는 뭐 근종도 없으시고 다행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난소 자체도 혹이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여성이 연령이 들어가면서 임신이 잘안 된다는 거는 자궁이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난소가 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남성들은 정자를 고안해서 계속 생성해내요. 늦은 나이까지. 70세도 시험관에게 하시면 임신하실 수 있어요. 네,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성들은 엄마 배 안에서 여자아이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미 내가 평생 쓸 난자를 그때 갖고 태어나요. 네, 태어날 때. 그리고 이제 사춘기하고 20대, 30대 초반을 거치면서 가장 임신하기 좋은 시기가 가는데 그때도 계속 난자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30대 중후반으로 되면 급격하게 난자의 수가 줄어요. 그래서 그런 난자의 수를 예측하는 게 이제 이 AMH라는 혈액 검사고요. 또 하나는 난자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성이 30세 초반에 임신을 하게 되면 30년 된 난자로 임신을 하시는 거고요. 40세 임신을 하면 40년 된 난자로 임신을 네,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령이 들어서 이렇게 배란이 되고 임신을 할때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높아지세요. 그래서 시험관학에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임신율이 많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분들은 난자가 많이 나와도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시는 거고요. 연령이 적은 여성들은 난자의 개수가 적어도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난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임신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연령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관 얘기는 빠르면 이제 다음 생리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생리 시작일로부터 2, 3일 이내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셨고요. 다음에 임승현님은 술, 담배는 어떻게 하세요? 전 술만 담배는 안 피고요. 많이 하진 않으시죠? 많이 해야죠. 항상 취할 정도로. 결국에 이제 아기를 갖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태도의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장정현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금주를 좀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 아, 이 위로가 사람이 돼요. 왜 노력하고 있구나, 위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금주하겠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먹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연하면서 또 저희 팀끼리 또 회식도 있었는데, 무알코올을 사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술안 먹고 잘 버텼습니다. 술은 좋아해도 이거는 저기 할건 해야죠. 장작가도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고용량 엽산하고 함께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 엽산 흡수에 도움이 되세요. 그런 음식들도 챙겨 음식이요? 당연히 좋죠. 주면 같이 좋죠. 드시면. 네, 챙겨줘. 제 요리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챙겨드려야죠. 우리 다음부터 이제 시험관 얘기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